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어요. 네. 형님이 가서 좋은 모습을 한번 찍어주시면. 아니 여러분들이 어느 선수 보고 싶은지 좀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할 테니까. 야 이거 핸드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제 거거든요. 아 경기장 보세요. 휘영님, 한승규 선수, 한승규 선수와 오스마루 선수. 코로나가 아니면 앞에서 좀 선수들한테 뭐 질문도 좀 해보고 싶고. 헤밍웨이. 와, 와, 선수들. 와. 자, 조용 선수 나왔다. 그렇죠. 황삼아. 황삼아. 한승규. 손 한 번만 안 내주세요, 팬분들. 황현서 선수 안녕하세요. 자, 장현수 선수 화이팅, 손 한 번 내주세요. 한석유! 팬분들, 팬분들, 실시간. 예, 네, 감사합니다. 한석유 선수, 수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팬분들 보고 있습니다. 네. 아, 한찬희 선수, 안녕하세요. 기성현 선수, 안녕하세요. 어이! 김진현 선수. 선수. 감사합니다. 유성현 선수, 수 한 번만. 아유, 감사합니다. 유성현 선수. F서울의 응원을 리드하고 계신 콜리더님, 김주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호신 현장팀에서 콜리더를 맡고 있고 이제 타나토스 모임 리더를 맡고 있는 김주한입니다. 와! 그 응원가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궁금한 게 수호신이 만드는 건지 아니면 구단이 만드는 건지. 아, 구단이 만드는 건 없고요. 수호신이 만들어서 이제 구단이 그 중에 이런 노래는 음원화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방송에서 응원가도 나오고. 네. 그 수호신이죠. 우리 수호신님이 가장 좀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규 제일 최근에 나온 곡 중에 도시라는 곡이 서울의 있는데. 봄? 아 도시? 네. 오! 서울의 봄도 아시네요. 네? 네? 서울의 봄. 네. 이렇게 오래 나온 거죠. 도시 그 노래를 직접. 이제 저희가 그 도시라는 노래가 원래 이제 아약스라는 팀에서 아약스. 되게 유명한 멜로디인데 이제 또 아약스가 이제 암스테르담이죠. 그렇죠. 네덜란드. FC서울은 대한민국의 서울이죠. 수도! 자 오늘 라인업이 나오고 있죠. 양한빈, 고광민 선수, 김남춘, 황현수, 윤종규 선수가 네. 오스마르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자 윤종규 선수가 제가 같이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 문제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쉬워요. 자 이번 연도에 오늘 슈퍼매치는 두 번째죠. 아 그렇죠. 네. 자 저번 슈퍼매치 때 스포는 3대3! 아, 3대3입니다. 자, 3대3인데, 그날, 그날 너 골을 넣었던 선수들을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순서대로. 한채팅에, 오! 오! 자, 박순정! 다들. 박주영, 조영욱, 고광민 선수, 정답입니다. 야, 네, 그렇죠. 네. 네네네. 자, 오! 조영욱! 자, 자 이거는 뭐 고성진이 없더라도 정한민에게 완벽한 기회거든요. 와, 자 이렇게 초반부터 기분 좋은 자책골로 우리가 앞서갑니다. 총 슈퍼매치 17경기째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이 17경기가 시작된 첫 번째 경기는 몇 년 며칠일까요? 와 이거 진짜 찐팬들은 바로 나오겠다. 네. 스카잉님 나왔습니다. 2015년 6월 27일 이후 무패 맞습니다. 오스마르의 왼발. 자 오늘 복귀했는데요. 오스마르! 다 맞췄어요. 약간 좀 속였네요. 네. 원래는 이제 그냥 스트레이트로. 걔네 누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무 뭐. 잠깐만요. 찍나요? 아니 잠깐 이게 그냥 뒤에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뭘 찍어 이걸? 자리를 먼저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장면에 네, 이거 페널티 저건 나올 수 있는 아니 아, 누가 페널티킥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염기훈 왼발 슛입니다. 1대1 동점입니다. 광복절 날도 했었고 사실 그날 하루씩 타나요? 하루씩이야! 오! 볼 때. 코너킥까지 근데 만들어냈어요. 잘생긴 한승규. 한승규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까? 그걸 못 넣으면은 여기 남아서 좀 더 배워가야지. 네. 자 슈퍼매치 무패 사나이가 있습니다. 13경기 동안 8승 5무의 기록을 기록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13경기 무패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자 아드리아노님 네 정답입니다. 유상훈 선수가 13경기 동안 8승 5무
그리고 슈퍼매치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상주에 있는 시절에는 수원이랑 마주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유상호! 정말 무패의 사나이. 자, 마지막 문장님 한번 해주시죠.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냥 네. 오늘 채팅 한 번만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지지 않으면 몇 경기 연속이게요? 슈퍼매치 무패 다들 아! 프랭크 형님. 아, 프랭크 형님이 마지막 여섯 번째 기회를. 오, 나이스. 이야, 프랭크님 대단하네요. 아세요? 아, 들어가나요? 와! 자, 야! 아, 이거 가자, 해야지. 역습 상황이기 때문에 레드 줄 수 있습니다. 패스가 아주 쉬운 패스는 아니었는데. 공도 못 건드려. 공도 못 건드리고. 아, 이거는 바로 VR한 봐야죠, 진짜. 부담을 더 얹었습니다. 아. 자, 정현철도 있고요. 머리! 박현수! 어! 아! 야, 이걸. 아, 그냥 한번 때리게 해주지, 또. 아, 마음에 안 들어. 아, 진짜 좀. 페널티킥은 네. 아니잖아.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사다리 타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 아, 수호신을 준비한 네. 오스마르 스카프까지. 머플러까지 드립니다. 아, 뭐야, 아주 놀랐습니다. 박재호 선수랑 윤주태 선수가 교체되고 지금 이거는 뭐 우리 K리그 아, 정한민 선수가 나왔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축구인들이 또 좋아할 만한 또 그런 멋진 또 선수들이 나왔네요. 경기를 할 줄 몰랐는데 진짜. 자, 한승규! 한승규! 아, 가자 가자. 자, 올라가나요? 고강민 선수. 고강민 한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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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배워야 돼. 우리가 사랑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 서울 크게 외쳐라. 김민호. 오! 왜 저걸 저렇게 흘리지? 자, 아 있어요. 나왔는데. 가자. 자, 승규. 자, 갑니다. 조용욱. 자, 지금 가운데. 아, 타이밍 좀 놓쳤는데 아, 왼쪽 공이 맞을 것 같아. 어. 자, 조용욱. 넣어드린 것 같거든요. 아, 좀 아쉽네요. 살짝 아쉽네. 자, 조용욱 선수와 김진야 선수가 교체됩니다. 서울의 스피드라이서 김진야. 자, 잘 버텨서 자. 승점 3점. 아, 야, 한승규. 한승규 막판까지 살아 있거든요. 한승규. 한승규. 와, 이 봐봐.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와. 더 배워라 남아서. 야. 뺏겼네요. 자, 1분도 안 남았어. 가자. 가자. 오! 박지영. 아, 길었어. 아, 잘 뺏었는데. 아, 제발.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자, 오스마르 기성용 있어요. 자, 제발! 오! 천천히, 천천히. 누워. 물 한 잔 마셔. 네, 아. 끝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 슈퍼맥시! 승리를 가지! 서울의 날! 하나 감독님께 이제 드리는 메시지로 아 어서와 슈맨은 처음이지. 제가 와서 앉아서 다 했어요. 아, 승용 와서 왔다가 승용 훈련 때문에 그거 징크스 깨졌다 그러면 아 맞죠 훈련 좀 코로나 풀려서 네.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 지금 벽성 누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정말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곧 결혼한 여자친구한테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수호신 여러분들 축구장에서 연애해서 결혼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은 서울의 날 월 10명일에 걷고 있었다